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21년, 올해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올랐다. 일단은 자, 팩트를 볼게요. 그래서 강북이 9.5억. 강북에 구가 몇개 있었죠? 14개. 그렇죠? 14개. 요거 기자가 오타 썼네. 강남은 이제 14억 돌파. 평균 전셋값은 6억 5,365만 원. 경기와 인천, 이제 수도권이죠? 여기 평균 아파트 값도 한달 만에 2천만 원 가량이 상승했다. 그래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억을 목전에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억 5천 올랐고, 강북 평균 아파트 값은 9억 5천만 원, 그리고 강남은 4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지금 올해도 반복되고 있고, 4년째 반복되고 있고, 2017년부터 해서 만 5년 동안 임기 내내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떨어질까?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인 입장에서? 네. 우리 솔직하게 해야지. 이제 막 정권이 바뀌면은 막또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부동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뭐 되게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긴 하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어떻겠어요? 제발 떨어지길 바라겠지. 제발. 왜냐면 이제 살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미 사람이 지난 4년여 동안 계속 하락한다, 하락한다를 맹신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할 거를 찾자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그럼 과연 언제 떨어질까 했을 때, 우리 저번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공급이었죠. 공급, 그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일단 공급.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고, 집을 안 지어주면 집값은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제학의 기초인데, 이게 지금 서울 입주 물량입니다. 자, 지금 2021년이잖아. 그러면 내년은 22년이고, 내후년은 23년, 24년 거는 아직 완벽히 업데이트는 안돼 있을 텐데, 여하튼,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22년, 23년 보면 어때요?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서울의 적정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야. 적정 수요량. 그럼 서울 인구가 얼마죠? 서울 인구는 천만 명. 천만 명이 안 돼요. 네, 900만 대야. 천만이 깨졌단 말이야. 왜냐면 하도 비싸니까 이제 계속 수도권 밖으로 나가다 보니. 근데 대략 우리는 이제 천만이라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적정 수요량인데 지금 수요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4만 8천대죠. 그래서 약 5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 숫자를 기억해놔야 돼요. 서울 인구는 천만. 근데 적정 수요량은 매년 약 5만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다가,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딱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해당 지역 인구수에다가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수점으로 하면 0.005겠죠? 그럼 천만에다가 0.5% 곱하기 0.005를 하면 5만 세대예요.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통계로 봤을 때 출생률, 사망률, 뭐 분가하는 거, 뭐 이혼, 결혼을 통해서 분가, 이런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반영했을 때 나온 숫자라고 해. 그게 0.5% 정도. 그래서 천만에 곱하기 0.5% 하니까 5만 세대가 매년 필요한 거야. 새 집이. 근데 현 정권 출범인 이후에 2017년부터 해서 요랬고요. 2017년 대비 지금 2021년이 두배 넘게 올랐죠. 두배 넘게. 그걸 인정 안 하는 쪽도 있지만 팩트상으로 두배 넘게 올랐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한 4, 5년 전에 봤던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5억이었는데 지금 그거 10억 넘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부터 물량은 더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평균 수요량보다 훨씬 많이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 앞으로 이제 집이 많이 공급될 거니까, 입주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지켜봐도 된다. 집을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22년, 23년, 또 24년까지도 이게 완벽히 지금 업데이트가 안된 거라고 쳐도 이게 갑자기 뭐 엄청 늘어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도 서울은 입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봤을 땐 큰일 난 거야. 되게 절망적인 거죠. 내가 지금 주택이 없다고 하면. 특히나 서울에 내집 마련을 꿈꾼다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지금 빨리 집을 지어야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아파트는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까지 미니멈 일단 3년 정도는 보니까 지금 지어도
그 집은 24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쵸? 근데 문제는 서울은 빈 땅이 있나요? 네, 빈 땅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서울의 새 아파트는 어떻게 공급하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을 지금 규제하는 스탠스인가요? 뭔가 완화해주는 스탠스인가요?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네. 아주 리얼하네요, 그죠? 구린이 아주 리얼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막 풀어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기 강남에 음마아파트 이런 거 가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풀어줘요?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정비사업 이렇게 해주고 하면 어떤 투기 수요가 붙어서 집값이 막 더 오를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좀 인기를 끌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수요는 붙을 수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 집이 공급되는 지금 계속 이게 쌓여 있잖아. 물량들이 이렇게 시장에 풀리지 않고 지금은 규제 정책이에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12억을 눈앞에 뒀다는 거고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억을 넘었다. 그리고 또 한 1, 2년 전에는 9억을 넘었다. 뭐 이런 기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숫자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600만. 그럼 2600만 인구가 서울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만 서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서울이 더 확대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인천과 경기권역을 다 포함한 2600만이 왜냐면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거기다 이제 뭐 덧붙여서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인서울 하고 싶은 내가 꼭 실거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서울은 이 5만 세대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게 서울이죠. 그래서 이게 적정을 유지해도 사실 조금 될까 말까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럼 집값은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오를까요? 지금 이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정책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가고 왜냐면 집이라는 게 지금 지어질 수가 없어요. 서울의 새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3개 신도시 이런 걸 하는 건데 3개 신도시 위치 않아요? 모르겠죠, 그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3개 신도시라는 건 서울이 아니야.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하튼 그것도 입주가 빨라야 지금 25년, 26년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이 흐름으로 가면은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우리는 확률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이란 건 없으니까 확률이 되게 낮다.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을? 집값 떨어뜨린 거 간단하다 그랬죠? 많이 집을 공급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서울은 빈 땅 자체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이 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지금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건 누가 공급하느냐? 다 주택자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나 살 거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거를 시장에 내놓아야 공급이 풀리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을 못하고 1주택자는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공급을 못하죠. 이거 이해되죠? 결국 공급이 되는 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게 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서 가격은 궁극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꼭 이렇게 당장 새 아파트를 지어주지 않아도. 근데 지금 세금 체계가 어떻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 있어, 중과. 그러니까 뭐 지금 세율적인 거는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2주택, 3주택이면 한 7, 80%가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파트로 한 10억을 벌었어. 근데 지금 내가 팔아, 다주택자가. 그러면 세금이 10억을 번 게 아니라 한 7, 8억을 내야 돼서 실질적으로 번 돈은 2억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다주택자면 어떤 선택을 해요? 지금 안 팔겠죠, 당연히. 지금 안 팔고 나중에 언젠가 세율이 바뀌면 그리고 뭐 내년에 또 바로 지금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다들 지켜보자. 일단은 버티자.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게 쫄리지만 내가 그냥 쇼핑 덜 하고 여행 이런 거 좀 안 하고 좀 참으면서 버틴다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새 아파트 입주도 없고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지금 안 나오니 근데 뭐예요? 계속해서 집은 필요하단 말이야. 매년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4년여째 이제 만 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시라는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조심은 해야지. 워낙 4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막 무리해서 영끌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실 수요자가 마냥 또 집값 하락의 타이밍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막연하다. 왜냐면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어떤 선동된다거나 부안해동 하지 않게 되는데, 지금 일단 서울 얘기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의 2009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이 매매가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매매가, 이거는 전세가인데, 일단 뭐 매매가만 봐도 하락한 적이 요때 좀 하락했어요. 요때 이 서프라임 이후에 요 2009년 10년 요때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한 14년 정도까지 이게 지금 하락했죠. 그래프를 보면 하락했잖아. 좀 내려가잖아. 그리고 이때는 어쨌거나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탕탕탕탕 터지면서 지난 4년 동안 폭등을 한 건데, 이게 12년이죠? 12년, 13년인 건데 폭락한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더 길게 봐도, 20년으로 봐도, 30년으로 봐도 중간에 약간씩의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막 갑자기 엄청 폭락해가지고 뭔가 너무 싸다, 집이, 집을 살 적기다,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그런 하락기 때 타이밍을 잡으려면 전세로도 살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그 임대차 계약에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은행에 넣고 있다가 나는 어디 부모님 집에 살든지, 아니면 한 1, 2천만 원만 보증금 깔고 어디 월세 살다가 이거를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네, 집값이? 그러면 좀만 더 지켜볼까? 그러니까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이 집이라는 건 실거주거든. 그리고 무주택자의 그 심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무주택자가, 초보자가 하락장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기본 구조가 그래요. 기본 구조가 항상 불인이는, 초보자는 상승장 때 관심을 갖습니다. 상승장 때. 그리고 초반 상승장 때는 또 아, 저거 아니야, 저거 다 투기꾼들이 올리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5년 왔잖아요. 나는 폭락론 유튜브 보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게, 이 그래프가 당연히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그래프가 어디 있어. 당연히 좀 다시 약간 하락을 한다거나 뭐 보합세를 유지한다거나 다시 또 지루한 장세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따져보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럼 앞으로 공급이 어떻지? 를 봤을 때 아까 봤죠. 그리고 3기 신도시라는 게 실제 입주까지 가려면 좀 먼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마냥 무주택자로 있다가는, 마냥 그냥 어떤 언론 매체든 유튜브든 막 폭락한다, 미국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막 그렇게 해서 하면 진짜 폭락할 것 같거든. 계속 그런 영상만 보면, 계속 그런 기사들만 보고 하면. 다만 이제 내년에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다 보니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되게 나는 소자본을 갖고 있다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서울이 이런 상황이니 전국을 찾아보자. 전국을 어떻게 찾느냐,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면, 좀 힌트가 나왔죠? 우리가 전국을 필터링을 그동안 막 했잖아. 강원도는 뭐 춘천, 원주, 강릉, 충청북도, 청주, 충주, 무슨 이제 뭐 거의 노래처럼 막 외워지죠? 그런 곳들을 하나씩 골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강원도다. 그럼 강원도가 인구수 기준으로 춘천, 원주, 강릉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 지역에 앞으로의 뭘 봐야겠어요? 공급 물량이 일단 많은 데만 좀 피해보는 거예요. 많은 데만. 적다고 무조건 들어가도 돼. 오케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어. 근데 일단 많은 지역. 그럼 그 지역 적정 수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주가 지금 인구수가 얼마죠? 3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30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그 공식을 대입하면 30만에다가 곱하기 0.5% 하면 몇 세대인가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야, 편집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자, 30만에
0.005하면 1500세대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주라는 도시는 매년 15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쵸? 그 다음 뭐 다른 도시, 뭐 천안이라는 도시가 또 있죠. 충청남도에. 천안은 인구수가 65만을 좀 넘어요. 70만이 좀 안 돼. 그럼 70만이라고 치고 또 거기다가 0.5%를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3500세대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000여 세대. 그럼 천안은 매년 3000여 세대 정도의 입주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교육을 해줄게요. 아무튼 이 큰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어설픈 하락론, 또 투자자들은 어설픈 상승론에 빠질 수도 있어. 무조건 올라. 그쵸? 그게 아니라 좀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히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끝. 아, 너무 멈춰 보이는데.